27편 좀 봅시다. 자, 그 3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제자 공배 관료와 공개. 고는 이제 뭐 다음 달 우리가 보셔야 해도 되고. 제4절 뭐라고 나왔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가 25회 때두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자, 올해 몇 회예요? 27회. 27회죠. 27회. 자, 부동산 종합 공부가 올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자,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내년에 출제될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암기 사유가 하나 줄었다라는 소리죠.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에 아니에요. 아니죠. 기타 공부가 됩니다. 거기에서 여기에다 점 찍고,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그 옆에다가 지적 소관청. 그럼 봐봐요. 얼마나 문제, 우리 여기 봐봐요. 자, 침대는 뭐예요? 침대는? 아, 침대는 가구다. 이게 무슨 가구입니까? 침대는 뭐예요? 가구지, 가구지. 완전 강구가 사람을 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뭐예요? 가구죠. 가구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람 너무 요령이 없어요. 문제 푸는 거. 봐봐요. 올해 이제 출제된 거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형님들은 문제 푸는 요령들을 너무 몰라요. 자, 여기 봐봐요. 요 문제요, 올해. 다음 중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정답은? 이거잖아요, 이거. 3번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해요? 지적소관청. 1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지적소관청. 2번에 지적소관청. 4번에 지적소관청. 5번은 지적소관청. 모르더라도 몇번 찍어야 돼? 3번을 찍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우리 형님님들은 이상해져요, 이상해. 그래서 우리 문제 풀이는 기술입니다, 기술. 그리고 감이고요. 그래서 요 문제가 또 의외로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온다고 이야기했거든. 왜냐하면 25회 때두 문제가 출제되고 26회 때 출제가 안 됐거든. 그래서 27회 때 출제될 가능성이 뭐 거진 80% 육박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의외로 부동산 종합 공부가 올해 쉽게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그 정도만 요번 달 코스에 딱 정리해서. 그럼 내용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하면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제5절 무슨 도가 있어요? 제5절 무슨 도? 일람도. 느낌은 어떤 느낌이 와요? 일자가 무슨 일자예요? 하나일, 열람할 날짜이에요. 한번 열람하면 개괄적으로 알수 있는 게 무슨 도다? 일람도라는 거야, 일람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공부를 하실 때 자꾸 여기, 여기에서 집안 책임표에서, 집안 책임도에서, 책임표에서 포인트는 어디예요? 요거 책자잖아, 책. 책이 무슨 책자예요? 사설 책자야. 그러면 집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책임표를 작성해 놓은 게 무슨 표예요? 집안 책임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5절 해서 일람도 집안 책임표. 나, 자, 여기 집안 책임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일람도는 요 자체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람도라는 것은 한번 휙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알수 있는 게 무슨 도다? 일람도야. 그래서 1번 기억 정도만 한번 줄거 놓으시면 돼요. 이번 달 고생. 자, 지적소관청만 줄 거나요. 자, 지적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상 필요할 때 따로 줄 거나요. 지번 부여장마다 일람도와 지번 책임표를 작성하여 비치 읽어봐요. 할수 있다. 그러면 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치 할수 있다. 무슨 관리상?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 그러면 요 기억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문이에요. 그럼 지적소관청은 뭐로 장난칠 수 있을까요? 시도지사로. 조심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일람도와 지번 책임표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도면의 관리상 필요할 때 비치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 지문 정도는 한번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제6절과 관련돼서 올해 또한개 지문 출제됐네요. 지적정보전단관리기구. 요게 나와 있네요.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와 관련돼서는 첫 줄 줄 거나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줄 거나요? 자,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 설치기구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제가 되거나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자, 뭐라고 써놔서 읽어봐요. 지적정보, 전담, 여기 뭐가 들어가요? 관리기구,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많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 자기가 속으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정도 이미 요번 달까지. 그러면 요런 단어 정도, 아, 일람도, 지번색임표, 그 다음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정도만 좀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가니까 제7절, 지적전산 자료 이용과 활용 절차 찾았어요? 예,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올해 출제가 안 됐어요. 지문으로서는 출제가 됐지만 우리가 꼭 확인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1번 지문을 한번 봐봐요. 자,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 활용하려는 자는 거기에다 줄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거기까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신청한 자는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 활용, 목적 등에 관해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미리 누구? 관계중앙기관의 심사를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승인권자와 관련돼서, 그러면 승인권자는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야. 그럼 바로 위에 걸러가 봐요. 자, 승인권자 나와 있어요? 박스로. 자, 그러면, 자, 전국 단위 줄쳐놔봐요. 거기 박스에. 전국 단위는 그러면 누가 승인권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래서 앞으로 전국 단위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국시지. 첫자 따서 해오는 겁니다. 자, 전국 단위는 어디에서?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라는 겁니다. 다시요. 전국 단위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는? 지. 그럼 결론적으로 자,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승인권자다. 어때요? X.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자꾸 숙지를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죠. 자, 맨 밑에 우리 사용료와 관련돼서 요 두 가지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맨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입 증지.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수입증지와 인지 차이점 뭘까요? 수입증지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지방세. 수입증지는 국세가 됩니다. 여기는 인지는 국세예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증지는 지방세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다. 그러면 인지일까요? 증지일까요? 인지.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나오면 수입 증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식적으로 하나 꼭 잡아놓고, 그럼 인지와 증지의 차별은 이렇게 됩니다. 지방세와 뭐요? 국세. 이렇게 돼.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또 하나 차이는 요거 한번 보죠. 자, 법을 배울 때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도 한번 잡아놔야 돼요. 자, 배상은 뭘까요? 보상은 뭐예요? 차이점은? 요거는, 여기는, 자, 배상이죠. 요거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법 손해. 이법 플러스 손해. 자, 그러면 보상은 뭐예요? 적법 플러스 손해. 그렇죠, 손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 국가가 수용을 했습니다. 국가가 수용을 했다 그러면 적법이에요, 이법이에요? 적법. 그러면 손실 무슨 법이 돼요?
배상법이 아니라 손실 보상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배울 때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도 좀 잡아야 돼요. 공무원이 잘못했어요. 공무원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배상법이에요? 국가배상법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차이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첫걸음마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배상은 뭐예요? 이 법행위에 대해서 뭐가 발생했을 때 손해. 보상은 뭐예요? 적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리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수입증기는 뭐예요? 지방세. 수입인지는 뭐예요? 국세. 이렇게 해서 과거에 참 많이 나왔던 주제예요. 근데 우리가 배상과 보상의 차이도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체크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상은 무슨 행위? 입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은? 적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는 뭘까요? 이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라고 써놨죠? 고의과실이겠죠. 고의과실.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 그때는 뭐예요? 국가 배상 책임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첫걸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요. 증지는 뭐예요? 지방세. 수입인지는 국세. 배상은 이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은? 적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지적 공부가 멸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지적 공부가 멸실하면 뭐 해야 돼요? 지적 공부를 복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라는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지적 공부의 복구 정도만 우리가 확인해 놓자고요. 의의. 지적 소관청은. 자, 지적 공부에 거기에다 줄쳐놔요. 의의. 요번 달에는 개념 잡는 데 위주로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적 공부의 복구는 누가?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 훼손될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읽어봐요.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그러면 지적 공부의 복구의 논점은 뭐냐? 자, 작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죠. 자, 그러면 지적 공부의 복구 옆에다가 세 가지를 딱 써놔요. 자, 지적 공부의 복구, 그래서, 자, 복구. 자, 복구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번 달에 개념을 하나 잡고요. 그럼 두 개 정도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시도지사 승인 X라는 거야. 자, 지체 없이 누가 복구해요?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이 복구합니다. 작년에 간접적으로는 이게 2.5점짜리.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 훼손될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어때? X. 우리 지적공부 복구는 성인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년 기출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잡을 거는 청량이라고 하나 써놔요. 청량. 자, 청량은 원칙적으로, 청량은 자, 원칙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A조로 청량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량 X. 그래서 이렇게 하나 딱 정리해 두면 돼요. 뭐라고 써놨죠? 허용 범위 이내.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복구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써놔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숙제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우리 또 형님들은 이렇게 해와요. 청량은 원칙적으로 한다, 안 한다? 한다. A적으로? 안 한다. 언제?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다음 중 지적 공부 복구 시 설명, 틀린 설명을 골라라. 지적 공부 복구 시 청량하여야 한다. 어때? X죠. 청량은 필수적이다. 그때 X야. 그렇게 문제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렇게는 잘 보여요. 시험장 가면 우리 자 지적 공부 어때요? X죠. 뭐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요거는 잘 눈에 띕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틀린 이유가 시험장 가서 평상시 잘하다가 시험장 가서 또 틀리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공부 복구 시 청량하여야 한다. 어때? X죠. 이게 다섯 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오면 이게 눈에 팍 띄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다라는 겁니다. 특히.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지문하고 이 지문은 같죠. 같은 지문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언제나. 여기는?
하여야 한다. 이게 요렇게 나올 때하고 요렇게 문제 낼 때하고 요렇게는 잘 풀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자 공부 복구식 누구의 승인을 한다? 시도지사 승인 X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청량은 원칙적으로 하나, A조로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언제?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그러면 이걸 이번 달 부서에 한번 캐치를 해놔야 돼요. 그럼 밑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몇 번에 있냐면 우리가 이제 거기 4번을 봐봐요. 동그라미 4번 밑에. 자, 지적 공부 복구의 경우 지적 정량은 읽어봐요.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읽어봐요.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지적 공부는 원칙적으로 정량하나 정량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뭐예요? 여기 봐봐요. 뭐예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그래서 우리 지적 공부 복구와 관련돼서 올해 특히 나름대로 또 한번 득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지적 공부와 복구가 뭔지 그 정도만 개념 잡아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러면 요 정도에 놓으면 몇 프로가 끝나느냐? 40%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60%, 다음 달에는 100% 해가지고 마무리 하나씩 하나씩 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니까 무슨 이동이 있죠? 토지 이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토지 이동이 의외였어요. 올해, 원래 네다섯 문제가 토지 이동에서 나오는데 올해 두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28회 때 토지 이동은 뭐예요? 출제될 가능성이 또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이 있어서 봐봐요. 여기 이자가 무슨 이자라고 그랬어요? 저다 까먹었다. 요거죠,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다를리 자라는 거야, 다를리. 자, 그러면 거기, 자, 토지 이동 옆에다가,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을 이번 달에 잡아야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밑에 가봐요. 자, 토지의 표시를. 자,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박스를 쳐놔요.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자, 새로이 정하거나, 그거는 밑줄을 닦아놔요. 새로이 정하거나, 자, 변경, 그 다음에 말소하는 것.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많은 것,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아까 토지의 표시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섯 개. 자, 그러면 자기가 몇 개가 있나? 바로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렇죠, 좌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막거나 새로이 정하는 것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 많은 거 변경하는 것도 토지 이동. 또 말소하는 것도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이제? 자, 저희가 토지 이동의 개념은 정확하게 숙지해놔야 되는데. 자,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유추해서 해낼 수 있어요. 자, 소유자 변경.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소유자 변경은 바로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 좌표가 달라져야 무슨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이거나. 자, 그러면 몇이라고 써놨어요? 25일 때 41번 문제가 이거예요. 담정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무슨 변경?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은 요 소유자는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뭘 외울 필요가 뭐 있어요? 토지 이동의 개념만 정확하게 숙지해두면 되지.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개념도였으니까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분할.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또 아니래요. 또 봐. 생각도 안 하고. 자, 몇 필지에요?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그럼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거죠.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여기 또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합병. 합병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동이다. 그렇죠? 봐봐요.
자,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는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죠. 그러면 합병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라는 거야. 자, 그럼 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뭐라고 써놨어요? 지목 변경.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다. 지목은 토지 표시잖아.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자기가 착시현상이 말하는지 순간적으로 한번 확인해봐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토지 주소 변경.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동이다. 이동이다. 오케이, 좋아요. 토지 소유자 주소 변경은? 아니다. 왜? 주소가 소유자 주소 변경이지 토지 주소 변경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함정에 많이 당해요. 마음은 급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잘 풀어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는 다 암기가 됐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거기 밑에 가봐요. 박스로 정리 잘 해놨잖아요. 행간편에 딱 쳐놓고.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찾았어요? 그러면 1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 변경. 2. 토지 소유자 주소 변경. 3번은 토지 등급 변경. 4번은 개별 공시시가 변경.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오늘 암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죠.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니까.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그러면 나머지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 봐봐요. 이 토지동 요번 달 코스에서 토지동의 개념은 반드시 숙제하고 해야 된다고.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토지의 표시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을 완전히 숙달이 됐나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냈는지 맞는지 등이. 이게 이제 고난도 문제거든. 자, 봐봐요. 이게 맞는 지문인지 한번 봐봐요. 자, 이 질문 생각을 조금 하고 OX를 정해봐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OX. 자,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막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다시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OX. X. OX일까요? 요거는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 그러면 새로이 정하거는 포섭을 못 시켰다라는 거야. 지금 현재 상태는 새로이 정하는 것도 무슨 이동으로 잡아주고 있다? 토지 이동으로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국법의 토지 이동의 개념이야. 현행법상은 뭐예요? 토지 이동이란 뭐까지? 새로이 정하는 것까지 토지 이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X다오다. X. 이게 만만치 않는 지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다섯 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오면 이거는 레벨 상 지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그러면 다시요.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토지의 표시를 막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은 뭐예요? 바로 결론적으로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것.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숙제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봐봐요. 3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이동의 종류별 특성 찾았어요? 예, 그러면 신규 등록 나와 있어요? 자, 신규 등록 신청 기간이 며칠이에요? 60일. 그 다음에 청량 오고, 결번 X고, 등기 촉탁 X. 그럼 등기 촉탁 거기 X에다 행간편 딱 넣으세요. 올해 출제 예상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등기 촉탁 X. 찾았죠? 그래서 X자리에다 그거 행간편 딱 넣고. 그럼 신규 등록, 자, 그러면 몇 번 출제됐느냐? 자, 나중에 이해시키겠지만은, 신규 등, 다음 중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래서 신규등록이 자주 출제됩니다. 등기 적자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칸은 무슨 전환이 있어요? 등록 전환, 세 번 전환. 분할. 분할과 관련돼서 신청이 5회예요? 세모예요? 그 세모, 그 현관평가노라고 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논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번이 발생할 특이 없죠. 결번 X 현관평가 놓고. 자, 합병은 거기 5, 신청 기간이 60일인데 세모에 5예요. 세모. 그것도 논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청량 X, X 찾았어요? 예,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작년에 2.5점짜리야. 자, 일단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몇 필지? 자, 두 필지죠. 두 필지를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합병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합산해주면 되잖아. 그럼 작년에 2.5점짜리 잘 볼래요? 다음 중 지적 청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합병은 지적 청량 하여야 한다. 어때? X.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2.5점짜리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합병은 청량해야 안 해? 안 하고. 그 밑에 무슨 변경이 있어요?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 봐봐요. 자, 되죠. 대가 지목이죠. 자, 주차장으로 변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어때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목 변경도 하나의 포인트가 뭐예요? 청량 X라는 거. 거기에 청량 X 행각 변동이라는 거. 자, 지목 변경은 결번이 발생할 특이 없죠. 결번이 뭐예요? 지번이 없어지는 걸 결번이라고 그래. 지목이 달라진 거지. 번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 그 정도 한번 잡아놓고. 자, 그 밑에 무슨 말소가 있어요? 해면성 말소. 신청기간이 며칠? 90일. 90일 고 행강편도 하거나요. 해면성 말소는 9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 수수료. 저 끝에 X 행강편도 하거나라고.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체크한 이주로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해하면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첫 번째 무슨 등록이 나와요? 신규 등록이 나오네. 자, 신규 등록 개념 잡아야죠. 출처나요? 자,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마하는 것. 등록하는 것. 그렇죠. 등록하는 것. 자, 이번 달 코스는 그 정도만 한번 잡아둬도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하나, 우리 개념적 요소를 하나 잡고 들어가자고요. 자, 지난번에 한번 배웠는데 한번 또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간척지. 간석지. 뭐라고 써놨죠? 포락지. 자, 신규 등록 커피 여백에다 깔끔하게 써놔요. 간척지, 간석지, 포락지. 자, 간석지는, 간척지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바로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자고요. 뭐라고 써놨죠? 바다.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다 받아주니까 바다야. 자, 바다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이제, 뭐라고 써놨죠? 공유 수면이라고 그래. 공유 수면. 뭐라고 써놨죠? 매립지.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공유 수면 매립지라고 그래야지 간척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유 수면 매립지가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그런다? 간척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공유 수면 매립지는 새로 생긴 땅이죠. 오늘 그러면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되네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니까. 그래서 이런 법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이 하나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를 뭐라고 그런다? 간척지. 그렇죠? 간척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써놨죠? 갯벌이야. 갯벌. 갯벌. 간척지는, 간석지는 갯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 우리가 이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간석동. 그래서 우리 공법 선생님이 간석동 옆에 살고 있어요. 과거의 갯벌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이 간석동이 변동, 간석이라는 것은 갯벌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에 가면 또 이런 오거리가 있어요. 간석 오거리가 있네요. 그러면 간석 오거리가 과거의 갯벌이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간석지는 뭘 나타내고 있다? 갯벌. 그렇죠. 포락지는 뭐예요? 영어는? 자, 하천 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런다? 포락지라고 그래. 포락지.
자, 이 하천무제가 된걸 포락지는 26제 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하천무제가 된 것을 골라라. 뭐예요? 포락지. 어디에서? 학교로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요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개념 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간척지라는 것은 뭐예요? 공유수면 매립지. 간척지는 갯벌, 포락지는 한참 부지화된 것. 그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이제 2번과 관련돼서 2번 이제 설명을 해야죠. 읽어봐요. 선등록 후등기 원칙.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적탁 X. 그 형광펜 써놓고 올해 별표 3개를 다시 해놔요. 올해 역시 출제사항이 되니까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들어서 이해를 좀 하자고. 왜 등기 적탁 X냐? 이미 저번에 한번 했던 게 기억하셔야 돼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대장.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나 돼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쓸 필요 없이 이제 이해를 딱 해봐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번이 바뀌었어요. 지번은 권리다, 사실이다. 지번. 사실이죠. 그러면 사실은 어디가 먼저 바뀌어? 대장. 그래서 뭐라고요? 선대장 후 등기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지적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알려준다. 이걸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지적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알려줘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 촉탁 제도야. 근데 등기 촉탁 제도가 뭐 고상한 다른 것처럼 알리지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등기소에 알려준다라는 거야. 알려준다를 뭐 한자로 건지만 촉탁이라고 그래요. 알릴 촉, 알릴 탁.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촉탁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 관계의 변동이야.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연결, 이제 배웠으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이다? 사실 관계의 변동이에요. 사실 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희가 그러면, 자, 한번 응용을 해봐요. 어선 변경,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지목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지목 변경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은 등기 촉탁 사유에 포함된다. 어때? X. 소유자 변경은 사실이 아니라 권리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가야죠. 소유자 변경은.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어디에서 어디로? 등기소에서 어디로? 지적소관청에 알려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자, 등기 필 통지 제도다라는 말을 써주는.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준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봐요, 이제. 봐봐요. 이제부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신규 등록.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대로 신규 등록은 읽어봐요. 등기 적탁사유에서마다 제외. 그래서 등기 적탁사유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 네다섯 번 출제됐어요. 그러면 24회 때 2.5점짜리 봐볼래요? 잠정 등기 적탁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올해 몇 회? 내년에 몇 회예요? 28회.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적탁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 이걸 의미를 잡아달라는 거. 나머지는 이제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해도. 그러면 신규 등록은 그러면, 자, 그러면 신규 등록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신자야. 새로운 신자 동그라미잖아요. 신. 자, 신. 신규 등록에서 신. 그러면 신규 등록에서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요. 그러면 무슨 신자? 새로운 신자.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자, 신규 등록은 무슨 적 혈액이 있기 때문에? 창설적 혈액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은 창설적 혈액으로서 대표적으로 등기 촉탁사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러면 좀 봐봐요.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봐봐요. 신규 등록 시 전파할 서류가 아닌 것 찾아라. 그럼 뭘 찾아라? 읽어봐요. 등기부.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잖아. 그러면 그래서 등기부라는 좀 전부 서류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된다고. 다음 중 신규 등록 시 전부 서류가 아닌 걸 골라라. 대표적으로 뭐예요? 등기부. 등기부는 있어요?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없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자주 출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달 고수는 그러면 요 신자가 무슨 신자다? 새로운 신, 무슨 적 결혁, 장설적 결혁.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기, 촉탁사에서마다 제외.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딱 두 개. 신규 등록이란 뭐의 개념?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그 다음에 새로이 조성된 토지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간척지. 간척지를 뭐라고 그래? 공유, 수면, 매립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또 하나 얘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밑에 무슨 전환이 있어요?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은 자, 출발을 어디에서 하는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지적의 3요소는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렇죠, 등록. 자, 지적 공부는 아까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있었죠. 임야 대장. 무슨 도가 있었죠? 임야도. 자, 무슨 대장이 있었어요? 토지 대장 지적도. 이렇게 있었죠.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죠. 그러면 봐봐요.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전환. 자, 그러면 무슨 전환이 탄생해? 등록 전환. 그러면 등록 전환이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 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 대장, 지적도로 전환하는 것. 이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그러면 거기 1번 가서 출다하거나요.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등록,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록 전환의 개념을 잡아줬으니까 첫 줄, 의 정도는 요번 달 코스에 딱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등록 전환의 특징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등록 전환이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 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 대장, 지적도로 가는 것.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끼리 이제 약속을 한번 해봐요.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요. 임 동그라미, 토 동그라미. 임에서 토로 가는 걸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그럼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임토로 가는 것만 등록 전환이에요. 자, 그러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몇개 이제 점검을 해보자고요. 자, 등록 전환, 그러면 등록 전환을 왜 하느냐? 그러면 두 가지 개념에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요. 봐봐요.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야 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 대장, 지적도로 가는 거. 무슨 전환? 등록 전환.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러면 옆에다 하나 써놔요.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거야. 토지의 효율성. 깔끔하게 써놔요. 앞으로 이제 요약집 요거 1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써놔야 됩니다. 나중에 막 지저분하게 하면 나중에 이제 짜증나요. 그러니까 딱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봐볼래요? 자, 우리 써먹어 봅시다. 어예요? 임야도 축척 몇 분의 1? 또 까먹었다. 6,000분의 1. 또 벌써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 지적도 얼마예요? 자, 1200분의 1이잖아. 아무 말이 없으면 지적도는 1200분의 1이고, 요거는 뭐예요? 6000분의 1이네. 요게 대예요? 요게 대예요? 요게 대축적이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임야도, 그러면 등록전을 하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임에서 토로 갔잖아. 그러면 소에서 대로 갔죠. 그러니까 뭐가 높아져? 정밀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야. 써놔요. 그래서 토지의 정밀성을 높아진다.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 전환을 하게 된 이유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네요. 무선성을 높이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하나는 토지의 정밀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축척을, 그래서 임야도 축척, 그러면 일반 축척이 6,000분의 1이요. 지적도는 1,200분의 1. 그럼 봐봐요. 자, 등록 전환은 임에서 뭘로 갔어요? 토로 갔죠. 그럼 축척 변경을 수반해야 하네. 수반 안 해. 그래서 축척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언제나 수반한다. 그래서 2번에 봐봐요. 거기 밑에 가서 축척 변경은 뭐라고 하세요? 언제나. 들어가도 맞는 문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2번 거기에다 줄을 쳐놔요. 그러면 축척 변경은 언제나 수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갔기 때문에?
여기 봐봐.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서? 임해서 돌아가게 되네. 그래서 거기 척간에 있죠. 축척병력은 언제나 수반한다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지목병,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임야가 토지죠. 공통점이 뭐예요? 땅에서 땅으로 갈 수도 있고 땅이 땅이 아닌 것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말은 지목변경 수반할 수도 있고 지목변경 수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초창기 3월달 모의고사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요. 등록전환과 관련된 설명증 틀린 거. 등록전환은 언제나 지목변경을 수반한다. 어때? X. 수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일단은. 그럼 축척변경은 뭐예요? 언제나 수반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등록전환의 정확한 개념부터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전환이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 임야대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것. 이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이다. 그러면 우리 17회 때 한번 지문 한번 볼래요? 다음 중 옳은 거 틀린 거 할 때 봐봐요. 등록전환이란 토지대장 지적대에서 임야대장 임야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전환이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임에서 도로 가는 것. 그래서 그 정도만 이번 달 코스에 잡아두면 됩니다. 그럼 등록전환은 하게 된 이유는 왜 하느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읽어봐요. 토지의 정밀성을 높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써놨어요? 정밀성. 다음 중 다양한 것 중에서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럼 무슨 전환? 등록 전환.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파헤치기 위해서 개념이 제일, 그러니까 요번 달 코스는 뭡니까? 요거 잡는데 위주를 잡는 겁니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개념. 개념을 잡는데. 그러면 우리 개념 잡는데 개념이 뭐예요? 바로 용어죠. 그러면 우리 기본서나 예약집에 그러면 개념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거든. 뭐라고 써놨어요? 의의. 이게 의의가 바로 개념이라는 거야. 개념. 그러니까 초창기에 처음 읽을 때 주로 의의부터 잘 잡으라고 해요. 의의가 뭐예요? 개념. 개념이 뭐예요? 용어거든. 용어가 결론적으로 수학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되죠? 읽어봐요. 공식에 해당되거든.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저 오른쪽 33페이지로 가봐요. 4번에 뭐라고 써놨죠? 분할. 그러면 분할 봐봐요. 분할도 개념도 외울 필요도 없이 가봐봐요. 분할이란 봐봐요. 자, 몇 필지? 한 필지죠.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면 한 필지는 몇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걸 뭐라고 그래? 분할이라고 그래. 그러면 거기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몇 필지?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딱 개념에다 딱 줄쳐놓고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유치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봐봐요. 자,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면 분할은 청량한다, 안 한다? 청량한다, 안 한다? 한다. 청량해야죠. 자, 그럼 분할은 청량 사유가 발생한다. 당연하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7번이고, 여기는 뭐예요? 7-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7-1은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7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분할 옆에다가 아주 중요한 하나를 반성이 돼요. 그래서 분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아주 요거는, 자, 형성적 효력이 있다라고 딱 써놔요. 그래서 분할은 어떠한 효력이 발생한다? 형성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용어와 관련돼서 이제 어디에다 좀 써놓냐 하면 기초공사를 좀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33페이지 맨 밑에다 한번 이렇게 한번 써놔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판결의 종류. 자, 판결의 종류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민사재판은 판결의 종류가 있어.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한번 써서 참고용으로 하나 써놔요. 앞으로 지긋지긋하게 들을 거예요. 판결의 종류와 관련돼서. 자, 그럼 첫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요렇게 써놓고 깔끔하게 써놔서. 자, 제가 어떤 판결을 내리나 봐봐요. 자, 잘 들어봐요. 자,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7,000만을 이행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행하라. 그래서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 판결 하나 나왔네.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자,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는가? 요 청구 취지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확인한다. 그래서 확인 판결이네. 확인 판결. 자, 요 청구 취지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형성된다. 뭐라고 그랬어요? 형성된다.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럼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야. 판결. 판사가 민사재판을 내릴 때세 가지 판결밖에 못 내려요. 그럼 뭐라고 써놨어요? 이행하라, 이행 판결. 확인해준다, 확인 판결. 어떤 권리가 뭐 된다? 형성된다.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 돼. 그럼 판사가 방망이 몇번 두드려요? 세 번. 땅땅땅 두드리죠. 그럼 뭐가 돼? 확정이 되네.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판결? 확정 판결. 그럼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된다? 세 종류가 돼요. 세 종류. 그러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세 종류가 됩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등기법을 배울 때도 판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돼요. 그러면 판결의 종류는 그러면 이행, 확인, 형성이에요. 그러면 판결의 종류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한 시간만 끝나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행 판결, 확정 판결, 형성 판결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 확정이 아니라 무슨 판결? 확인 판결. 그럼 요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슨 판결이다? 확정 판결이에요. 그럼 판결의 종류 그러면 세 종류예요. 무슨 판결? 이행, 확인, 형성 판결이 된다. 자, 그러면 요걸 했으면 요거하고 이제 믹싱을 요렇게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그 옆에다 밑에다 요렇게 이제 의미를 조금씩 써봐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있네요. 공유물 뭐라고 써놨죠? 분할해서. 요 소라는 것은 재판을 걸어달라는, 재판을 거는 거거든. 그럼 소라는 것은, 그러면 공유물 분할해서는 무슨 소일까요? 이행해서다, 확인해서다, 형성해서다. 봐봐요. 아까 분할은 무슨 적 효력이 있어? 형성적 효력이 있다고 그랬잖아. 다시요. 공유물 분할해서는 이행에서다, 확인에서다, 형성에서다. 형성에서라는 거야. 형성 재판을 해달라는 거거든. 그러면 형성이네요. 형성에서. 이거는 이제 민사집행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고요. 자, 분할에서는 여기 뭐라고 써놨어? 공유물 분할 판결. 여기 뭐가 있어요? 분할. 그럼 무슨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이야. 이거는 아주 민법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래.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청구권. 청구권일까요? 형성권일까요? 청구권이 아니라 이거는 형성권이 되는 거야. 형성권. 한번 저번에 이야기했죠.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권이다? 형성권.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청구권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개와 관련돼서 우리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기초공사를 좀 해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걸 하기 위해서는 아마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이행, 확인, 형성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에서는 무슨 서다? 형성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형성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간혹가다 담중 틀린 것을 골라라.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형성권. 영어는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개가 그래서 우리 민법, 공시법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등기법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초공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올해 판결이 올해 출제가 안 됐거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판결이 안 등기, 올해 반드시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세 가지를 좀 기본 기초공사를 해놓고 가야 돼, 나중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요게 무슨 판결이다?
확정 판결. 그러면 확정 판결의 정의는 몇 종류? 세 종류. 그러면 그래서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분할은 무선적 효력이다. 형성. 그래서 형성. 그럼 공유물 분할에서는 형성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성권이에요. 청구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의미에서 기초공사를 좀 해놔야 돼. 그러면 자기가 배웠으면 써먹어야 돼. 그래서 분할은 무선적 효력이 있다. 형성적 효력.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로 나누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런다? 분할. 이번 달 고세 반드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분할은 결번이 발생한다. OX. X. 결번이 발생할 특이 없죠. 지번이 생기는 거지. 결번이 발생할 특은 없다라는 거야. 의미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마 이번 달 곳에 꼭 잡아줄 거는 의의 쪽에다 초점을 맞춰놓으라고. 이 의의만 잘 잡으면 나머지 이론들은 다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몇 필지? 두 필지로 나누는 거. 그럼 분할은 권리관, 분할은 뭐예요? 사실관계 변동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분할은 등기 촉탁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만 정확하게 숙지해 주세요.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첫 칸에 의의 쪽에다 우리 이제 복습할 때 의의에다 초점을 좀 맞춰 달라는 겁니다. 자, 뒷자를 한번 넘겨봐요. 자, 뭐가 있죠? 5번에. 뭐가 있어요? 합병. 자, 합병도 한번 시켜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래요? 자, 몇 필지? 한, 여기 이제 몇 필지? 두 필지. 요 두 필지 이상은 두 필지를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런다? 합병. 그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1이에요. 봐봐요. 여기 없어졌네요. 그렇죠? 결번이 발생했네. 합병은 정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럼 요 8-1이 어디로 쏙 들어갔어요? 8로. 그것도 없어지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형성 과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 합병 옆에다가 이렇게 뒀어놔요. 자, 합병도 무슨 효력이 있다? 형성적 효력이 있다. 자, 분할과 합병의 공통점은 둘 다 무슨적 효력이 발생한다? 형성적 효력.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이제. 자, 합병과 관련돼서는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이제 많이, 이제 오늘 3주차니까 많이 익숙해졌는지 봐봐요. 네, 뭐라고 써놨어요? 그럼 봐라. 여기 오미. 몇 필지죠? 두 필지. 두 필지로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유는?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니까 합병할 수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합병할 수 있는지 봐봐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소유자가 같으니까. 그걸 유식한 말로 뭐예요? 선성. 동일성이 되네요. 동일성이 되네요. 자, 요번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요게 건보라예요. 요게 건보라고 건보라고 건보라고. 몇 필지? 세 필지. 그럼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집안이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돼. 그래서 읽어봐요. 선성. 연속성이야. 그러면 이때는 뭐의 연속성이다? 토지가 붙어야 돼. 집안의 연속성이야. 그럼 나중에 합병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무선성,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합병이 올해 한 개 지문밖에 안 나왔어요. 독자적 문제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러면 합병이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합병의 승립 요건과 관련돼서 거기에다 행강펜 닦아놔요. 그래서 합병이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찾았어요? 그러면 합병이 가능한 경우 그 옆에다 거기 행강펜 닦아놓고 그 옆에다 가로열고 조그맣게 여기를 닦아놔요. 무선성이다. 동일성, 플러스. 일단 뭐예요? 연속성. 이때 연속성은 뭐의 연속성? 집안의 연속성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긋지긋하게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긋지긋하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병은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해야 돼? 소유자도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뭐 해야 돼? 연속돼야 돼. 그러면 이거는 합병될 수 있는지 이제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여기에 지목이 됩니다. 지목이. 여기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러면 이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지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까 무선성이라고 그랬어요? 동일성. 그럼 지목이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죠. 그럼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됩니다. 되죠.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지목이 동일하니까.
그럼 합병의 성립 요건은 뭐 해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성?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다. 자, 근데 작년에 유치원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자, 그러면 합병이란 다시 몇 필지를? 두 필지를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거. 그러면 합병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근데, 그래서 합병이 작년에 뭐예요? 간접적으로 2.5점짜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병도 모선적 효력이 발생한다. 형성적 효력. 다시 합병이란 몇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그 정도만 좀 잡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의의에다 초점을 딱 맞춰서 이번 덕고서. 자, 합병이 끝나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6번에 무슨 변경이 나와요? 지목 변경. 그럼 지목 변경은 거기에다 행강편 따잖아요. 의의에다가. 자, 지적 공부에만 행강편 가나요? 지적 공부에. 그러면 지적 공부에 지목을 바꾸어 등록할 때만 지목 변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사실상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지목이 달라져야 돼? 지적 공부에. 요게 포인트예요. 지적 공부에 지목을 바꾸어 등록할 때만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이야.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는 봐봐요. 제일 많이 출제되어 온 거, 입동 그동안.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대각 용도가 바뀌어서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지목 변경은 그럼 몇 필지? 한 필지죠. 그럼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지목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제일 그동안 많이 출제된 게 지목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맨 밑에 기타로 가봐요. 기타 청량 뭐가 있어요? X. 그거 한번 체크해놓고. 그러면 이번 달 코스의 지목 변경이란 그러면 개념 정도. 자, 지목 변경이란 어디에? 지적 공부에 지목을 바꿔 등록할 때만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그 정도만 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